만약에 주부로 계속 있었더라면 아니면 다른 일을 했더라면은 얻을 수 없었을 금융 지식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저희 일은 보험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현재와 미래의 경제 흐름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고 행복한 미래를 같이 설계해 나가는 일이거든요. 어린이집 학부모 면담을 하고 왔는데 아이가 집에 오더니 선생님께서 아이한테 엄마 참 멋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AI를 통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비즈니스 매너가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해외 컨벤션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다녀온 해외여행이 6번이나 되거든요. 엄마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에게는 항상 도전하는 새로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필요한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입은 수입대로 이렇게 생기면서 아이들의 그 영어 캠프도 회사에서 보내주는 것, 그리고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학자금이나 노후 대비를 이런 위한 성과 보너스도 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일을 하면서 아이의 육아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좋은 엄마가 된 것 같아요.